네, 경제 브리핑입니다. 오늘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영 대리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이 웰빙이 요새 대세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.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선 간단하게 친환경 농산물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. 네, 이 친환경 농산물의 개념은요, 환경을 보전하고 또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요, 농산물은 유기합성 그 농약 그리고 화학 비료, 축산물의 경우에는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를 이런 그 여러 가지 화학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일체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해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이르는 말입니다. 그래서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,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정부가 지정을 한 기관이 엄격한 품질 관리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하고 있고요. 제도에 대해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유기, 무농약, 무항생제, 그리고 유기, 가공식품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. 이 가운데 유기는 농축산물을 모두 아우르고 있지만 무농약은 당연히 농산물을, 그리고 무항생제는 축산물만을 아우르는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. 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각 인증별로 좀 차이가 궁금한데요.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? 네, 각 인증별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농산물은 농약과 비료, 축산물은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조금씩 이제 다 뜯어보자면 유기 농산물의 경우는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. 또 유기 축산물은 또 이런 유기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 사료를 먹여서 길러내야 됩니다. 또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되 또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까지는 시비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. 또 무항생제 축산물은 그 급여 사료가 이름처럼 항생제가 네. 없어야겠지만 또 합성 향균제, 호르몬제 이런 것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. 결국 이 친환경 농축산물을 저희가 권장하는 이유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지만 그 농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 친환경 농산물을 실제로 좀 많이 찾고 있는데요. 점차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생산량은 어떤가요? 네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통계 자료를 좀 인용하자면요. 지난 3개년,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물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매년 10%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. 네. 그 이유는 역시 소비자가 그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있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생산자 역시 재배 환경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좀 더 까다로운 유기 농축산물보다는 그 무농약, 무항생제 이쪽 분야의 비중이 더 크고요. 품목별로 보시면은 농산물의 경우에는 채소나 이 버섯 같은 특용 작물류, 그리고 축산물은 돼지고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닭고기나 계란, 소고기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네. 네.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친환경 농산물과 또 일반 농산물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 걸까요? 네, 저희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매일매일 도소매 가격 조사를 하면서 참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친환경 농축산물을 또 조사하고 있는데요. 네. 몇 가지 많이 소비되는 품목들 위주로 보시면은 확실히 일반 도소매 가격의 비용보다 무항생제 그리고 무농약의 가격이 비싸고 또 그것보다는 네. 유기 제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무농약이나 무항생제보다 유기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더 적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다 보니까 그만큼 생산하는 곳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지금 가격이 당연히 더 비싸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더 안심할 수 있고 또 확실히 그만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개런티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